마지막으로 냅두고 가야 되는 건 하나 있어요, 꼭. 냅두고 가야 돼. 이거는 다 버리시고요. 내가 나갈 때 냅두고 가야 되는 거.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뭐 믹서기들이 잘 나와갖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집안에 절구공이 하나씩은 다 있을 것 같아. 절구공이요? 응. 많이 지는 거. 아, 예. 응. 그렇죠. 안녕하세요. 남양주점집 매아당의 매아신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한 3월, 4월 이때쯤 이제 이사 시즌이죠. 네, 그렇죠. 이사를 갈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좀 이런 이야기가 좀 있을까요? 네. 예전에는 이사를 들어갈 때 내가 좀 제일 먼저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네. 오늘은 그럼 이사를 가는 그러니까 이사를 내가 살고 있던 집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내가 나갈 때 새 집으로 갈 때 가기 전에 냅두고 가는 거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를 그냥 내려놓고 가는 거. 아, 이제 그 새 집에 갈 때 가져간 게 아니라요? 네. 항상 새 집에 가면은 좋은 기운으로 돌리는 방법 이런 것만 선생님들 많이 얘기하셨는데요. 네. 오늘은 내가 이사를 할 때 이거는 내가 진짜 정리정돈을 해서 버리고 가야지 하는 거. 아까워도 버리고 가야지 하는 거. 제일 먼저가 네. 고장난 밥통. 고장난 밥통이요? 고가는 타는 거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내가 또 이사를 갔는데 고장난 밥통 또 뭐 이렇게 삐걱삐걱거리는 고관을 들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네네. 응, 그래서 고장난 밥통. 내가 저기 가갖고, 나 이거 작년에 샀는데 이거 AS 받으면 되는데 아까워하지만 더 좋은 밥통 살 돈으로 거기서 부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맞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빨 빠진 네. 칼이나 가위. 뭐 요만큼 있다고 뒤로 쓰면 돼 막 이러시는 분들 있어. 네, 정말로 아까우니까, 아까우니까 네. 이런 분들 계시단 말이야. 이거 네. 내가 뭐 이렇게 바깥에서 쓰는 거 이런 거 자를 때 쓰지 뭐 하면서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네. 냅두고 가세요. 시끄러운 소리 많이 나요. 이사 가셔서 구설수에 많이 오른답니다. 그리고 이제 조그만 그릇 같은 거 있잖아요. 사기 그릇 같은 거 유리 그릇 같은 거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쵸. 그 그릇들이 뭐 내가 외국에서 사왔던 거야 선물 받았던 거야. 근데 이가 조금씩 나갔어. 이가 조금씩 나갔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거 다육이 화분으로도 쓰고 있고 뭘로도 쓰고 있단 말이지. 근데 버려. 이가 나간 거는 무조건 다 버려야 돼. 가서 구설이 많이 생겨. 자꾸 내가 휘말려. 이사를 가서 구설이요? 구설에. 마지막으로 냅두고 가야 되는 건 하나 있어요. 냅두고 가야 돼. 이거는 다 버리시고요. 내가 나갈 때 냅두고 가야 되는 거.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뭐 믹서기들이 잘 나와갖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집안에 절구공이 하나씩은 다 있을 것 같아. 절구공이요? 응, 많이 지는 거. 아, 예, 그렇죠. 응. 만약에 이게 있으신 분들은 요거 냅두고 가. 왜요? 요거 얼마 안 하잖아. 냅두고 가세요. 안 좋은 거 그동안에 구설 내가 아팠던 거 뭐 했던 거 열로 다 쪄놓고 거기다 그냥 뭐 박아놓고 나오는 거야, 그냥.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면 이제 거기 새로 들어오신 분은 다시 쇠바통 다 갖고 들어가시겠지. 그리고 내가 이사 들어가서 어떻게 먼저 하라고 얘기해 준 거 있잖아. 또 그 네. 방법을 쓰고 들어오시겠죠. 네. 그치? 그쵸. 지난번 영상 보면 있어요. 네. 어떻게 내가 새 집으로 갈 때 이 집이 또 어떤 집인지 모르잖아. 그쵸. 그리고 부정을 치는 방법,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뭐 갖고 들어가는 방법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혹시 일부러 이사를 가기 전에 그럼 아예 절구통을 아예 사다가 쪄놓고 가도 좋지 않을까요? 내가 쓰고 있던 거는 냅두가라는 거예요. 있던 거요? 응. 네. 내가 일부러 사주는 마시고요. 있던 거는 냅두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외국에서 누가 벌려서 와서 뭐 이렇게 선물 준 거, 사기 그릇, 뭐 예쁜 그릇, 네. 뭐 이런 거, 이가 이만큼씩 나가서 그냥 다 버려. 그리고 나 이사 갔는데요. 나 아무것도 잘못도 안 했는데 뭐 이렇게 사람들 나한테 시비 거는지 모르겠어요. 이러지 말고. 정말로. 내가 잘하고도 욕먹고 못하고도 욕먹고 진짜 욕먹는 일이 많아요. 정말로. 그럼 가지고 안 가셨으면 좋겠고요. 고장난 우리 곡관은 가지고 가지 맙시다. 거기 가서 더 큰 곡관 세울 수 있게 도와줄 거니까 내려놓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이사철 이제 그때 시즌에는 이런 거 잘 기억하셨다가 메모하셨다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